안녕하세요. 김의 여가생활입니다. 자, 오늘 온도가 지금 바깥의 온도가 1도입니다.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1도인데도 불구하고 햇볕이 또 쨍쨍쨍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한 10시쯤 돼갖고 일단은 오늘 하루는 이 좋은 햇볕에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하니까는 또 그리대 아이들을 좀 햇볕 샤워를 시키기 위해서 잠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대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라도 또 요즘 보니까는 다육이를 관리를 못 해갖고 이렇게 얼리는 사람이 많아서 노심초사도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 집안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중간중간에 나와서 항상 체크를 하면서 바람이 더 센지 온도가 정말 올라가고 있는지 실내 베란다 온도는 몇 도인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잠깐 찍어 봅니다. 지금 요 화재가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뻐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찍어보고 이쪽에 있는 알펜 그로우 얘가 햇볕을 떠나서 이제 베란다 안에 잠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햇볕이 나왔으니까 햇볕을 좀 보라고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브랭크 슈퍼 클론입니다. 아주 아주 정말 예쁜 아이인데 저 안에 들어가고 있어갖고 이제 햇볕을 조금 못 본 상태니까 오늘은 좀 햇볕 좀 보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브랭크 슈퍼 클론입니다. 아주 불꽃 같죠? 예쁘죠? 네. 그리고 요 레티지아도 잠깐 내놨고 요 당인이 너무너무 말라갖고 제가 오늘 물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요 밖에서 바람도 좀 조금 세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조금 준 상태에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끝에 입장이 자꾸 말라갖고 물을 좀 준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는 뭐 햇볕이 많이 나오니까 뭐 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 블랙퀸 아주 아주 색깔이 흑인 같이 까맣게 물이 들면서 약간 젤리 제가 지금 보면 약간 젤리 같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폴덴 시스도 이렇게 내놨고요. 이렇게 아이들 좀 내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전에 같이 무모하게 애들을 바깥에 내놓지 않으려고 지금 뭐 아이들 우는 모습 보니까는 놀랍습니다. 놀라서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애들을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렇게 햇볕을 보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애들은 거리대에 있잖아요. 네, 이제 거리대 안에 있는 아이들 지금 뭐 전부 다 햇볕 쪽으로 약간 몰아서 놓고 이렇게 햇볕 샤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저렇게 햇볕을 쐬고 있고요. 요쪽 애들도 지금 제가 햇볕이 완전히 반사돼갖고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요쪽으로 햇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정리대를 햇볕이 많이 보이는 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옮겨갖고 요렇게 지금 햇볕을 직접 직광을 쐬고 있는 거죠. 직광을 쐬고 있습니다. 요렇게 햇볕 쪽으로 이렇게 제가 안 보이네요. 네, 옮겼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햇볕을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늘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비켰습니다. 비키고 그다음에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요 바위 솔이 굉장히 색깔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뭉쳐갖고 아주 아주 이제 예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막 솔방울 같죠? 여기 지금 요 아이가 킹레인 바이솔이고, 요 아이가 화성 바이솔이고, 요쪽에 얘는 킹레인, 얘는 화성, 얘는 허니입니다. 똑같죠? 얘들은 좀 몸값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포트에 한 2, 3만 원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요렇게 이제 심어놨더니,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동글동글 동글 말려갖고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중간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져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엽을 이렇게 많이 뗐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바이솔 같은 경우는 밖에 내놔도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이게 세 포트를 한목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 화분도 굉장히 무겁지만 흙이 많이 들어가서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엽을 떼줘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엽을 떼줬습니다. 왜 하엽을 떼지 말라 하는가 하면 얘들이 이불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밖에서 눈을 맞거나 비를 맞거나 이렇게 추워서 얼었다 얘들은 얼었다 녹았다 하잖아요. 근데 이 그 하엽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하엽도 떼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실내에서는 뭐 눈을 맞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하엽을 떼줬더니 이 목대가 여기 보시면은 목대가 완전히 꿀벅지입니다. 무슨 인삼뿌리 같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인삼뿌리 같이, 요렇게 굵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아주 아주 굵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묵은 거죠. 네. 해가 묵으면 더 예쁠 건데, 마찬가지, 다육이도 기다림에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기다림인데 해가 묵었으니까 아마 올해는 많이 예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얘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갔고 엄청 엄청 예뻐지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네. 그리고 올리비아도 이렇게 목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친구가 아틀란티스이거든요. 아틀란티스도 겨울에 이제 월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밖으로 내놓을 이유는 없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와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아틀란티스도 참 매력이 있네요. 네, 이렇게 안에 자구가 참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야릿야릿하면서도 이렇게 오묘한 색깔이 나면서도 그 프릴이 아니라 모양이죠. 모양이 이렇게 예쁘고 색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참 야리야리하면서도 참 예쁘군요. 제가 그냥 너무 방치한 상태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물론 저 물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안에 보면 자구들이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 자구들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네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 친구는 우주목과 염자와 핑클 루비가 이렇게 합식을 한 건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예뻐지면서 안에는 핑클루비 안에는 약간의 초록색을 띠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꼬마 화분에 이렇게 염자까지 이렇게 있어서, 얘는 염자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햇볕이 나올 때 지금 이렇게 햇볕 샤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저께 요 친구하고 똑같은 아이를 저번에 저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넘어뜨려갖고 깨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잠깐의 이제 햇볕을 보여주고 저는 아마 지금이 한 3시가 다 돼갑니다. 아, 2시가 됐네요. 그러니까 한 3시쯤, 3시나 4시쯤에, 4시쯤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 들여놓고 무모하게 이 추위에 얼리는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예뻐지니까 제가 이제 성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이렇게 보다가 요 마크스가 자꾸 목대가 부러지고 한 화분에 오래 있어갖고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뿌리가 많이 엉켜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얘를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분갈이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요 화분에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이렇게 화분 예쁘죠? 잠깐,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앉혀놨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던 거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니까는 뿌리가 너무너무 엉켜있고 몸이 한개한개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분갈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매화, 이제 염자도 물이 많이 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밖에 이제 햇볕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햇볕을 쏘이고 있는 거리대 아이들과 분갈이한 마크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